안녕하세요. 리액트 라우터 DOM 모듈이 버전 5에서 버전 6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강동하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기 전 노드JS가 다운받아져 있지 않는 분들은 구글에 노드JS를 검색해 주신 다음 맨 위에 Node.j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LTS 버전으로 다운받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React Router DOM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eact.js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SPA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싱글 페이지라고 해서 하나의 페이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페이지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때 리액트 라우터 DOM 모듈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DOM 모듈의 함수들,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아마 구글링을 해서 이런저런 예제 코드들을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실 건데, 이때 여러 블로그들에서 버전 6의 문법이 아닌 버전 5의 문법들을 설명해 놓은 블로그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아서 제가 V5에서 V6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우팅에서의 변화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소스 코드가 V5, 오른쪽에 보이는 소스 코드가 V6에서의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스위치라는 네이밍이 라우트라는 네이밍으로 바뀌게 되었고, 컴포넌트라는 속성 값이 엘리먼트라는 속성 값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훅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유즈 히스토리 버전 5에서는 유즈 히스토리라는 훅을 사용했지만 버전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유즈 히스토리라는 훅이 삭제가 되고 유즈 네비게이트라는 훅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유즈 네비게이트 함수를 유즈 네비게이트 훅을 사용해서 페이지 간의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클래스 네임과 액티브 스타일 속성 값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소스 코드에서는 액티브 스타일을 하나 생성해주고, 액티브 스타일 속성 값에 저희가 생성했던 액티브 스타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적용이 되었는데, 액티브 스타일이라는 속성 값이 제거가 되면서 액티브 스타일을 생성할 때 is active라는 인자 값을 하나 받아주게 되면서 사망 연산자로 is active 이면은 CSS 문법을 적용하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버전 6에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 렌더링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버전 5에서는 children을 사용했지만, 버전 5로 오게 되면서 아울렛이라는 방법이 버전 6에 추가가 되면서 이 아울렛을 React Router DOM에서 import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울렛을 사용하게 되면 중첩 렌더링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props를 사용하려면은 useLocation이라는 훅을 사용하면 되고, ReactRouterConfig라는 모듈이 원래는 따로 존재해서 npm install을 따로 해주어야 됐지만 이제는 버전 6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useRoute라는 훅을 사용하게 되면은 따로 모듈을 인솔하지 않아도 useRoute라는 훅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전 5에서는 매치의 params 값을 확인하였지만, 버전 6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use params라는 훅이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매치를 사용해서 params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use params라는 훅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버전 5에서 버전 6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경되었던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라우팅에서의 변화, 그리고 리액트 훅에서의 변화, 유즈 네비게이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에서 npx create react app 을 사용해서 react 앱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npx는 저희가 npm의 오타가 아니고 npm에서 패키지 설치 모듈을 할 때 사용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제가 fss라고 디렉토리 명을 정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이름으로 아무거나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피해킹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리액트 앱이 크리에이트가 다 되었고 그러면 fss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일단은 필요없는 파일들을 전부 다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없는 코드들 또 전부 지워주고 저희가 app.js는 렌더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리액트와 브라우저 라우터를 하기 위해서 라우트 그 다음에 라우트를 리액트 라우터 dom이라는 모듈에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리액트 라우터 dom 모듈을 설치를 아직 하지 않아서 이 모듈도 같이 설치해 주겠습니다. npm install react router dom 입력하게 되면은 설치가 되고 설치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package.json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dependency라는 속성 안에 react router dom이 6.3.0 버전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react router dom이 아까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기 리액트 라우터 돔이 제대로 깔려가지고 자동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pp.js 파일에서는 렌더링, 라우팅을 해줄 거고 이제 보여줘야 될 컴포넌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홈 컴포넌트와 about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였으면 저희가 import react from react 그 다음에 function about 해가지고 return div about 하고 export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됐지만 이거 너무 귀찮다 보니까 저희는 rfc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홈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rfc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페이지에서는 여기가 홈페이지다 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라우터 dom 모듈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들 이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about 페이지에서는 실습의 이유를 돕기 위한 또 다른 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홈 컴포넌트와 어바웃 컴포넌트가 하나의 페이지로 각각의 페이지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페이지 간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pp.js 파일에서 라우터로 전체 하나 묶어주고 그 안에 div 생성해주고 라우트로 묶어준 다음에 각각의 경로들을 지정해주고 엘리멘트도 지정해주겠습니다. 아, 저희 홈 컴포넌트와 어바웃 컴포넌트에서 각각 익스포트 해주었으니까 당연히 app.js라는 파일에서 사용해 주려면은 임포트 해와야겠죠. 홈이라는 거를 어디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홈 파일에서 가져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어바웃도 어바웃 파일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URL에서는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그 다음에 URL 뒤에 about을 붙이게 되면은 about이라는 컴포넌트를 띄워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전 6 문법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다 아마 몇몇 개의 블로그들을 보시면은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 리액트 라우터 DOM 안에 스위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왜냐? 저희가 버전 6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위치라는 네이밍이 라우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나타난 것이었고 해당 스위치를 라우트로 바꿔서 버전 6에 맞춰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제대로 홈 컴포넌트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about이라는 URL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about 컴포넌트가 또 다른 페이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서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때 URL을 직접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해야겠다 해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간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import useNavigate라는 훅을 ReactRouterDOM에서 import 해와 줬습니다. 기존에 버전 5에서는 use history 라는 훅을 사용했었는데 현재 버전 6에서는 use history는 존재하지가 않고 use navigate로 변경이 되어서 use navigate 훅을 import 해주시고 그 다음에 import 해준 navigate 함수를 navigate 훅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navigate를 하나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about 페이지로 이동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onClick 이벤트를 넣어서 navigate 어디로 about이라는 URL로 navigate를 해줘 라고 버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홈 컴포넌트에서 버튼이 하나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out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URL도 about이 뒤에 붙게 되고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홈 컴포넌트로 홈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about에도 마찬가지로 use navigate 훅을 import 해주고 똑같이 navigate를 하나 선언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서 내가 설정했던
URL로 기본 URL로 가져오게 되면은 홈 페이지로 라고 버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기본 URL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리액트 훅의 변화, 유지 히스토리가 유지 내비게이트로 바뀌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 나머지 중첩 렌더링과 액티브 클래스 네임, 액티브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유즈 로케이션, 유즈 라우트, 그 다음에 유즈 파람스 훅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점들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버전 6로 인스톨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버전 5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 그러시면 아마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액트 라우터 돔이 버전 5에서 버전 6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변경된 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는 이만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